자, 그래서 제비가 봅시다. 복화 2의 23이네요. 어떤 내용 나왔나요? 우리 뭐 같이 하자. 뭐, 우리 나 혼자 같이 하라는 할게. 표현도 배웠죠. 맞아요. 아, 근데 TV가 안 켜졌어요. 안 잠깐만. 켜져 있어요. 잠시만요. 연결돼 있는데. 눈을 크게 뜨네. 보이네. 뭔가 아이캔 위캔이야. 아, 맞으면 나 너무 똑똑하다. 왜 계속 안 켜져? 치킨 맛으로 켜져라. 응. 뭐야? 뭐지? 악몽인가? 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책 제목이 나옵니다. 책제목이구나. I can, we can. We can. 이게 뭐 하자는 거 맞아요, 근데? 뭐할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 아니야? 뭐뭐 하자는 거 아닌 거 같은데? 뭐할수 있다는 건데, 뭐 하자는 게 아니고? 뭐뭐 하자는 건 let's 뒤에 하다시지. 맞아요. Let's. I can play golf. We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Okay, 그러면 play golf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are you? 골프 친다 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골프 친다라는 대답은요? What?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오, what? 아니야, can이 들어가야 돼. What are you doing은 아닐 거야. 너는 뭐뭘 하는 중이니라고 그렇지, what 말이 are 안 돼. you doing? 뭐 하는 중이지? What can Can you you do? 와우 여기 그렇지 W 빠졌어. 아니, U 빠졌어. 예? 아이고 그러게 그렇지 What can you do지 What can you do가 무슨 뜻이길래 너는 뭐를 할수 있니? 그렇죠 너뭐할수 있니 What can you do? 그랬더니 나는 골프 칠수 있어 I can play golf. 오케이 골프는 악기예요 운동이에요 운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악기 얘기할 때 뭐가 좀 달라지는데 무슨 맞아요. 얘기 시켰는지 다음이 아낄걸요. 네, 그럼 아, we can play soccer. 오케이 사커는 운동이에요 악기예요 운동. 오케이 We can play soccer.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수 있니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너희들은 뭐할수 있니 What can your does? 6월고 얘는 더즈로 바뀌어? 아, 아니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How can you do 6월 아니야 혹시? 해요? 아니야. 유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요. 유는 너야. 자, 그러면 유. 너희들 그 6월이지, 맞지? 맞겠지? 자,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What can you do? 아, 6월 아, 아닌데? 선생님은 유월은 너의 그쵸, 맞죠? 그거 맞죠? 그러면 너희들은 영어로 유네. 뭘까요? 유. 선생님이 유를 보고 조심해야 될게 뭐라고 했더라? 유는 너란 뜻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된다 했어요. 넹. 오케이. 기억해놔야 돼. 상대방이 한 명이라도 유고요.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도 유예요. 6월은 아니에요? 6월은 너의란 뜻이죠. 너의는 무엇을 할수 있냐? 이렇게 묻는 겁니까? 그렇지, 6월을 왜 씁니까, 여기다가. 너희들은 무엇을 할수 있니? 우리는 축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영어로 너희들이 뭐예요? You. 6월을 왜 씁니까?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했더니? We can play soccer. can play soccer. 이 다음이 아낄 거기서? 거야.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Okay. 그래서 드럼은 악기예요, 운동이에요. 악기.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할 때는 더를 써줘야 돼요. The drums는 여섯 가지 예문 중에. What? Okay.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잠깐만, 기다려봐, 제발. Play the drummy. What can you do, ya? 그럼 이거는 무엇이잖아, 와.
Can you you play? hey, what can you play가 무슨 뜻일까요? 너는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오케이, 그렇죠. 무엇을 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What can you play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플레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플레이 뒤에 운동이 오면 운동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플레이 뒤에 악기 악기가 오면 악기를 연주한다. 연주한다. 놀이를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플레이는 놀다, 놀이를 하다, 그다음에 악기 같은 것과 함께 사용되면 연주하다. 여기에 악기가 왔으니까 여기엔 플레이의 뜻이 연주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오케이, 첼로는 악기예요, 운동이에요. 악기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표현할 때는 더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앞두고 싶어. What can you play? 이의 뜻은? 넌 무엇이 연주할 수 있니? 오케이, 너는일까요? 너희들은 무엇이 연주할 수 있니? 그렇죠. 너희들은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죠?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했더니 We can play cello. hey, Oh yeah, we can play the we cello. can play the cello. Cello. I can play baseball. hey, 야구는 운동이에요, 악기예요. 운동이야. 더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돼요. hey, I can play baseball. hey, 이번에는 play baseb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baseball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잠만 있어, 박재빈 기다려. What can you play? What can you play? 어? 계속해서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플루트는 악기죠. 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에는 악기 앞에 더를 써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soccer 하고 Soccer. 플루트하고 공통점도 있는데요. 어떤 공통점이? 둘다 같은 둘다 무슨 시예요? 이름씨요. 둘다 이름 시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둘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란 질문이죠. 무엇, 플룻, 무엇, 축구. 근데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에는 이걸 쓰면 안 되고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일 때. 오케이. 그다음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오케이, I can eat cat. 다 나왔네요. 여기 있는 것들 쓰기 시험 스펠링 틀리지 않게 잘 쳐주세요. 고맙습니다.